안녕하십니까. 빨간투망입니다. 자, 오늘 참개잡이를 나왔는데요. 특별하신 두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자,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TV 생물도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보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손 그냥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오늘은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맨손을 잡으세요. 맨손으로. 물리면 아픈가요? 물려는 봤는데, 네. 박하지보단 확실히 덜 아픕니다. 박하지보단 좀 덜 아파요? 네네. 참개보단 조금 더 아프고, 꽃게보단 조금 덜 아프고, 아픈 거 아니에요? 박하지보단 덜 아파요. 한번 물려봐야 되겠네. 아, 그러면 잡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아, 이거 적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킵해놓고, 바로 한꺼번에 체장을 다 재서, 이거 넘을 것 같아서 일단은 킵해놓고, 안 되는 건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손가락 물리면서. 근데 얘 되게 아픈데요? 이 정도면 박하지에 비하면 많이 양호하지 않나요? 아, 박하지는 찢어지죠. 얘네들이 물살이, 네, 강해지기 직전, 직전에 물? 머무는 성질이 있어요. 물보가 있으면 물보 앞에 많이 멈추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으면 그 앞에 많이 멈춰서 얘들이 좀 대기를 했다 갑니다. 대기를요? 느낌이 여기 딱 물살이 센 거 보면 이쪽 근처에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이에 참개 숨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물에 속에 파묻들고 얘네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숨어 있는 모습 잡아볼까요? 네. 아, 이거 잡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안 물리게 잡는 법이 어떤 거죠? 일단은 손으로 개를 말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손 안쪽으로 집게를 잡거나, 네, 반대쪽으로 해서 집게를 잡아줘야. 네. 집게를 피지 못하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잡아버리면, 네, 얘가 이제 집게를 피지 못하죠. 그럼 안 반대, 거예요? 그렇죠. 반대쪽도 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진짜 꼼짝 못하죠. 네, 집게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제 요 두 집게만, 네, 쓰지 못하면 이제 물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들의 암수 구분할 때 특징이에요. 가을이 되면, 네, 이제 배가 많이 통통해지죠. 얘는, 네네, 좀 날씬한 편이네요. 가을 치고는. 때마침 있습니다. 두용갑장. 딱 5cm? 딱 5cm. 애매할 때는, 애매할 때는 방생합니다. 애매할 땐 방생. 자, 애매한 거 방생하겠습니다. 확실히 넘는 것만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잘 간다잉? 얘는 넘을 것 같은데요? 아, 얘도 안 돼. 애매하다. 얘도 딱 5cm. 예, 애매한 거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방생. 오, 여기 바나나, 물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 어때요? 이 정도는 체장이 조금, 예? 미달입니다. 아, 그럼 너, 예, 다시 가야 되겠다. 미안. 너 그냥. 야, 근데 딱 보이네요. 크니까. 아, 너 잘 살아라. 어? 굳이 글로 가야겠네. 빨간 투망님, 그 사이로 꼬리는데, 꼬리? 여기 통발이 있다고요? 네, 통발이 있는데. 농어. 점농어. 이거. 야, 점농어가 있네. 야, 점농어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와 있는 거 처음 봐요. 근데 이건 저희 통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고 갈게요. 아, 근데 여기. 버려진 통발 아닌가? 버려진 통발? 여기 있다. 와, 진짜 잘 찾으신다. 이걸 보셨어. 나 여기에 발톱만 있어도 보여요. 와, 역시. 근데 딱 봐도 좀 작아 보이는데? 아, 이거는 안 물리려면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 이렇게 감싸듯이. 아, 근데 이거 작다. 아, 얘 너무 작으니까 그냥 잡지도 말까? 그래, 잡아봐요, 조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눈치 챘어. 잠깐만, 이렇게 잡는 거야? 아, 이거 딱 봐도 작다. 아, 이거 차 챙겨왔는데, 이거 차 잘 못 쓰네. 애매한 사이즈. 4.8, 4.8. 아, 탈락. 야, 여러분들, 요즘 참개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작은 것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예전에 비해서 참개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옛날처럼 참개가 귀해지지 않으려면 이런 거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가치가, 얘들이 근데 보통 물려다녀요. 어떤? 아, 얘 사이즈 애매합니다. 어떤 거예요?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얘 애매해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짜자잔! 열! 아, 또 물어. 야야야야야! 아, 얘 어떻게, 얘 너무 작죠? 살려줄게요. 우와! 우와! 야, 왜 이렇게 커? 이거 어디서 잡았어요? 이 정도 잡아야지. 대박이다. 와. 얘 화났어요. 거품 물어, 거품 물어. 개 거품 물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이다. 때 딱 작아 나와야지. 무조건 납니다. 6,
있죠, 뭐. 와. 와. 보통 이거 큰 거는 몇 cm까지 나와요? 진짜 큰 것들은 네. 막 7cm, 8cm인데. 얘는 샤워하고 왔는데? 이거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이렇게. 우선 잡았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네. 오, 잠깐만. 자세 왜 그래? 자세가 왜 그래? 울릴까봐. 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맞죠? 네. 예, 아, 이제. 아, 진짜 깨끗하다. 원래 다 지저분한데, 애들이. 아, 얘는 칫솔질 안 해도 되겠네. 이 정도 어때요? 아, 사이즈 좋습니다. 이 정도 킵 사이즈인가요? 네네, 킵 사이즈입니다. 이게 안재도 통과해야죠. 네, 안재도 통과. 아싸, 세 마리. 오늘 참깨잡이 같이 오셔서 재미지게 참깨 잡았고요. 저는 참깨 안 가져가도 됩니다. 다 나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님과 시트TV 고모님 이렇게 세 명이서 빨간 소방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큰 결례를